이제 산입니까? 산이에요? 아! 응! 설마? 와, 우리 물놀이 가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 여름에 이곳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또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는 돈네코 계곡입니다. 용천수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분출이 되는 물이에요. 그리고 한라산의 와이계곡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급의 지하로 스며다가 여기가 나오는 물입니다. 근데 이장님, 여기가 제가 제 계곡을 온다고 하니까 저 계곡물을 바로 이렇게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숲길이 펼쳐져서 올라오는 길조차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계곡이 난대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계곡으로 들어가면 적당히 땀도 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저희 마을에서 처음에 폐쇄됐던 거를 다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와, 아니 벌써 그 차가운 게 느껴져요. 대박이네요. 물 보니까 차갑죠 벌써. 네, 그리고 물 저 색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맑아요. 와, 회장님 지금 아직 아침 시간인데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유, 장난이 아닌데 제가 딱 들어올 때 느낀 게 아, 진짜 무프 에어컨이다. 여름에는 엄청 외부 기온 때문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외부 기온이 차가우면 물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저는 여기서 가끔 한 번씩 오긴 합니다. 1분을 견디시면 제가 오늘 다 삼계탕을 쏘신다. 제가 쏴드릴게요. 삼계탕요? 아, 좋아요. 아세요? 그럼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네, 회장님? 일단 얼굴만 내밀고 욕까지만, 네, 욕까지만. 물 안에서 들어가 보시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노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너무 추워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저는 30초도 못 버티겠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얼음물 같아요. 얼음물. 아, 회장님, 아까 약속하셨어요. 저 여기까지 들어서 1분 건디면 제가 삼계탕 쏘시는 겁니다. 삼계탕.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정말 너무 춥고 진짜 시원하게 짱 시원한데 아, 이거 올해는 못 듣겠습니다. 제 SNS로 찾아보다가 유명하다 해가지고 좋아 보여서 찾아보고 오게 됐어요. 아, 진짜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 예상 밖이어가지고 당황. 예상보다 굉장히 시원하죠? 아,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와, 그럼 이 더위를 피하기에 돈네코의 얼음물은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더운 여름 외국에 가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주도 돈네코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 여기 와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여기 이 계곡에 놀아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신나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데 놀다 보면 재밌어져요. 일단은 물이 맑아서 좋아요.
저기 폭포도 멋져서 좋고 그런 것들이 다 좋아요. 여기는 와. 그냥 천국이에요. 와, 회장님. 네. 이거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 아, 회장님. 아니, 제가 봤는데 이렇게 멋진 캠핑장이 있고 카라반도 있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저희 그 돈네코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라반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저희가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야외 조명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별도의 이제 기본적인 숯이랑 이런 것만 저희가 준비를 해주면 나머지 고기들은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다 준비를 해갖고 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글지글 너무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아니, 야외에서 먹는 이 로망이란. 아, 스톱! 아! 아! 회장님, 맛있으세요? 왜 말을 못해? 마음이 아파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회장님, 이렇게 한 입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게임에서 졌는데 한 번에 기회를 드릴게요. 어? 기회요? 어떤 거요? 기회를 제가 줘서 일단 제 마음에 들면 제가 크게 한 입 싸드릴게요. 저희 마을이 돈네코 마을이잖아요. 네. 돈네코를 가지고 삼행시를 제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보세요. 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추억과 낭만이 있습니다. 어디에? 돈네코에 오시면. 그리고 시원한? 네. 맥가가 있는 돈네코 계곡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캠핑장과 카라반 속에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는 돈네코 마을 코 낮잠도 잘 수 있는 돈네코 마을이 짱이랍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회장님 진짜 맛있어요. 와, 근데 이게 물놀이 시원하게 하고 딱 고기 구워서 먹으니까 캠핑장에서 너무 좋아요. 이 자연 경관과 너무 행복해요 저 지금.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다른 데서 먹은 고기랑 맛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뭐 가끔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지만 구우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돈네코를 여름에는 많이 찾아들을 주시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그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되도록이면 와서 조용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돈네코가 좋다! 제주가 좋다! 많이 놀러 오세요!